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동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귀국하셔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 원장, 국제대학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국가보훈처 심사평가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국무총리 소속 국가보훈기획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행정고시 등 정부활동을 활발히 하셨으며 그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의당 동백장을 비롯하여 약 70여 개 정부 표창과 연세대 경기대 총장상, 조선일보 사장 표창 등 약 500여 개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고엽제전의 시작과 함께 고엽제 및 월남전쟁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하고 계신 조용 교수님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목차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목차를 보면은 우리 참전 유공자들의 그 해나 역사 이런 것을 기술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월남 참전전에서 얼마나 평가를 세웠는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기술해 두었습니다. 저한테 그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정부의 그 보훈 정책의 방향,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히 여러분들이 그 요구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여기 보고 이 책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가 조금 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부터 다 보지 마시고 22페이지부터 보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있고, 특히 여기서는 고엽제 관련 정책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주장해 보고 있는 그 사항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정부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적은 돈을 지금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여기 페이프에 보면은 여러분들과 또 저쪽에 그 월남 참전 유공자와 공통으로 같이 주장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월남 참전 유공자에게는 만약에 정부가 지금 이제 33만 위원만 돈을 지급한다면은 그건 너무 작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보름 원리에 공개를 하세요. 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그 사모님이 사 계시다고 생각을 해서 두 사람 누나 110만원은 체제 생계비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의 주장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사병 월급이 54만원입니다. 그러면 월남 참전 유공자에게는 54만원 곱하기 여러분들이 그 복무 기간, 예를 들어서 20개월을
이렇게 고문을 했다고 하면은 20개월을 꼽해서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것이 여태까지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특히 해당되는 사항은 제가 그 2011년 8월 18일 날 상위군경 상위 1급 국가 유공자와 그 이분들이 너무나 호재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너무나 적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적용을 해가지고 산재 보상자 이 사람들을 적용을 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때 정부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 산재 적용을 그 받는 그런 조건으로 이 국가유공자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산재 대상자와 같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군경 1급 1항에 해당하는 자는 52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세분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도, 중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산재 대상자들은 14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발표를 한 게 있었는데 그냥 고흥이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없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것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군경과 마찬가지로 10등급으로 분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산재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14등급을 분리해서 여러분들 그 좋지 않는 그 가장 그 힘든 분 이런 분들에게는 이 상위군경 1급 1항에 해당되는 521만 9천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것이 이 논문을 한 6년 전에 제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야만 상위 1급과 산재와 여러분들과 그 균등하다는 이런 그 내용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고역제 보상금액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인들이 사모님들이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사모님께 또 그 유족들에게 50%의 그 이 여러분들이 받는 금액의 50%를 그 지급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미 70 내지 80%를 주장해야 한다는 이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군인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군인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받고 있는 또 제가 받고 있는 저는 그 교육공무원으로서 사학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학연금도 제가 죽고 나면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 주장을 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도, 중등도, 경도 이렇게 따라가지고 지금 452만 원에서 뭐 이런 지금 현재 그 받는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이런 금액에 대한 50% 여러분들이 고역제 전후에서 주장하는 금액입니다만은 이런 금액보다는 제가 주장하는 70 내지 80% 이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국가 정책을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그 국가 보건 정책을 정말 국가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 유공자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만이 국가 유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딱 보면은 14개의 공법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참전유공자, 또 독립유공자, 또 4.19 민주유공자, 여러가지 유공자가 있죠. 그런데 이 14개를 제가 계속 보훈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3개로 분류해야 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싸운 사람들. 그러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민주유공자, 그거는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 그리고 순직유공자, 이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국가유공자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만 만들고, 민주유공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우리 국가유공자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행자부 소속이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순직유공자 역시 행자부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구분이 안 돼가 있어가지고 우리 자꾸 돈 타령만 하는데, 이것을 정부는 구별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면 우리가 돈이 좀 우리한테 배당되는 것이 더욱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를 선정할 때 꼭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의 구성 요소는 뭡니까? 국토, 국민, 그 다음에 주권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유공자들이 우리가 그 국토를 위해서 싸운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런 순으로 놓는다 하더라도 그 뒤쪽으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국토, 주권 이런 것을 위해서 싸우고 영토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누구죠? 독립유공자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맨 앞바닥에 둬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유공자 이런 사람들을 둔다면은 치안구조 재난 방어 등을 수행한 경찰, 소방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세 번째가 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이런 민주유공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또 여러분과 같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국가는 어떤 혜택을 갖다가 일부에게 전하면은 무공수원자, 보국수원자, 상위유공자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면 편을 가르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이것도 잘못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독립유공자까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중재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손자까지 받고 있죠. 봉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손자까지 받게 하려고 다시 또 입법 발의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나 독립유공자나 국가를 위해서 싸운 거는 똑같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는 독립유공자를 늘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책상 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실 손혜원 씨 같은 아버지 그 국가유공자 만드는 데 몇 번 탈락이 됐어요. 그리고 국민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보건처가 앞장서서
서류를 만들어서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1919년에 의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에 300명의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독립운동을 했죠. 그러다가 약 280명을 중국에 뺏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조선인민군의 그 전신입니다. 근데 6월 6일날 여러분들 참석하셨죠.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을 유공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이 사람은 우리 적입니다. 48년에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거기에 우리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최고인민의 대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금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는 노동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때 국무위원이었기 때문에 6.25 전쟁도 그 사람도 대의에 참석해서 일으킨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만듭니다. 나는 정부 방침에 대단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도 김원봉이 한번 쳐보면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6.25 참전유공자도 있었고 월남 참전유공자님들도 계셨는데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라고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좀 제기돼가지고 6.25 참전유공자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있었고 뒷받침한 항의가 있었고 내부 갈등까지도 일어나고 또 정부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우리가 제시하고 문제를 삼아서 이것이 우리한테 뭐가 이룰 것이 있는가 막 이런 것 때문에 여러가지 그때 좀 좋지 않은 얘기도 6.25 참전유공자에서는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유공자를 만들라고 합니까? 나는 이런 것을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6.25 참전 유공자 본인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얼마 돈을 받고 있는지 알죠? 한 달에 8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800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금국훈장 1등급 내지 3등급을 받은 사람이고 그 후손들에게도 지금 현재 받는 돈은 약 250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그 책자 안에 제가 이어놨습니다. 한번 그거 보면은 돈을 내가 얼마나 받고 있고 그런 것이 표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를 갖다가 다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상의 모호관점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정월풍경과 정상풍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의 자상들에게 순간 애국정신의 기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 이 강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 보장하도록
실질적인 보상, 이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즉 저는 독립유공자나 여러분들 같은 반열에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아까 제가 상해 풍경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분들에게 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살아계신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 어떤 얘기를 하나 하면은 그분들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을 병원에 데려다 놓고 나는 다시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경우는 어떻는가를 나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내 몸에 병이 들었는데 고엽제라는 병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그러면 싸우고 이랬다면 그거는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했는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고도, 중도, 지금 이제 중도 등등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아마 그런 병을 알았던 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싸웠다면은 거기에 훨씬 더해서 나는 보상을 해줘야 생각하는 것이 접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왜 여태까지 심도 있게 연구 못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 있었으니까 죽은 사람 병원에 데려다 놓고 부상당한 사람 데려다 놓고 또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들은 중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럼 왜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국가를 움직이는 두 축이 있습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두 축은 번영과 안보입니다. 번영은 우리는 경제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는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베트남으로부터 획득한 외화 액수는 50억 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여러분들이 근무할 때나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갖다 건설한다고 할 적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그 공사 현장에 와서 털어놓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돈으로 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달라.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 정부가 다 외면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말한다면 자, 국가의 번영, 경제성장에 여러분들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고 안보에 국가의 보듬을 받고 여러분들은 안보에도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남경대 학살 사건 현장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남경대 학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일본군과 중국군이 싸웠는데 일본군이 싸우다가 인원이 모자라니까 굉장히 열세가 됐죠. 열세다 보니까 뭘 제지 않으나 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만 싸우자고 합니다. 사회적의 진리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무기를 다 버리자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바로 그 중국군을 무차별 가격에서 30만 명이 죽었죠. 30만 명이 죽은 건 남경대 학살 사건의 그 사건 현장을 가보면요. 지금도 그 현장에 그 기념관이 있는데, 그런 것도 유골도 있고 다 있고, 있는데, 일본군이 얼마나 잔인했나 하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 여자들을 그 강간을 하고 이렇게 죽이고 이러면서 그 여자의 중요한 부분을 그 칼과 이렇게 토려내고 이렇게 죽이는 현장이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이강은. 저는 일본군이 잔인했다, 잔인했다 그래서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기 위해서 거기 일부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골도 있고 등등 이렇게 보고 이렇게 쫙 둘러서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런 큰 그 탑이 있는데 거기에 식탐이 없네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전사 불망하고 후사 이사라고 써요. 앞전자예요. 일사자예요. 불망. 잊지 마라. 앞의 일을 잊지 마라. 후사. 뒤에 오는 일. 미래에 오는 일. 앞으로 오는 일에 스승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사 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까? 6.25 전쟁 2년에도 삼국시대 등등 해가지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그 기록에 1300여 해의 그 침략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발을 했나 하면요. 이청정협정 이후에도 크고 작은 도발 건수가 5만 2천여 회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제대로 대해줘야만이 이 안구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국내에 더불어서 국가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대단히 지금인데 미사일 실험을 많이 하고 보통 미사일 실험에 이어서 그냥 미사일 실험이 아닙니다. 그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런 탄도미사일을 갖다 개발하고 SLBM 이것은 잠수함이죠. 잠수함에 들고 와서 핵 탄두를 갖다 실어가 어디 가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자꾸 개발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FA-21 전투기를 가지고 오고 등등 뭐 국방에 대단한 돈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핵을 가진 국가와 핵을 가지지 않는 국가가 싸웠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95% 이겼어요. 저쪽이 다 들여왔어요. 근데 마지막 핵 한 방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95% 이겼다 그래요. 딱 핵을 가진 국가와 가지지 않는 국가가 싸웠을 때 가지지 않는 국가는 그 옵션이 딱 두 개 남았어요.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핵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한국 할래 안 할래 그러면은 한국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방법은 일본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냥 계속 떼어들다가 나중에 일본과 같이 저렇게 무너지는 거죠. 히로시마 핵폭탄이 떨어짐으로써 그 강력한 일본이 한국에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땐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국가가 충분한 개호를 해주고 이럴 적에 그 후배들이 아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면은 내 가족, 내 부모는 국가가 책임져서 이렇게 돌봐준다는 이런 믿음을 심어줄 때 국가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국가가 이렇게 불쾌한다? 정말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그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낀 게 뭐냐면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조금도 거짓말 아닙니다. 현역군인 청문회도 20몇 살 이런 사람들이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은 딱 아나운스먼트가 나옵니다. 현역 장병 여러분들은 맨 먼저 비행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게
몰랐죠. 다리도 싱싱하고 젊어요. 팍팍해요. 근데 이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세계 최초로 국가 보훈학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용기라는 말을 처음으로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첫째, 제가 왔을 때는 한국에 돌아왔을 때 국가보훈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국가보훈처까지도. 여러분들 60년대에 우리가 원호증이 생겼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줬나 하면은 부상자들 있죠? 이 부상자들에게 그냥 생계비 정도로 이렇게 해줬고 그 6.25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팔이 없고 다리가 걸린 사람들이 목발 짚고 오면은요 염필 사라고 이거 생계를 꾸리겠다고 이렇게 오면은 더러워 질 수 없어 가 이런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존경을 대상합니다. 경례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례를 한 사람들도 군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 뭐 별 세 개, 별 두 개, 그냥 400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현역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결정적으로 국가 보훈학을 갖다가 연구하게 된 원인 알링턴 국립묘지가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전 그게 가끔 갑니다. 그러면은 이라크 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차가 딱 오면은 대통령이 그대로 경례를 합니다. 그 차를 보고 그러면은 그 유족이 내리고 그 시신이 뒤에서 내리시면은 연구용 태극기 그러니까 승조기죠. 그걸 쏴줍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 전원에게 국가 유공자 증세를 갖다 수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시도를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 돌아와가지고 우리도 이분들의 사기를 갖다 돋구기 위해서 우리 국내의 공원이라든지 학교들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곳에 이분들의 공원을 기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참전했다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은 마을마다 공원마다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이런 분이 있었다는 이름만이라도 적어둔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유공자의 집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이런 제도를 뭐 마련하자고 처음 와서 많이 그 이렇게 그 지적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그게 처음에 조금 이게 되다가 바른 것 같습니다. 사실 2000년대 제가 미국에서 그 바로 2000년도에 이 돌아왔을 때는 그 이재달 차장님이라고 오원 차장을 했는데 참 이렇게 국가 보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기자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자 그래가 참 그분하고는 협조가 많이 됐어요. 국가 유공자라는 걸 몰랐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만은 여기가 참전 유공자 회의에 가면은 거기에 그 신재코라는 그 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조직 국장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도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을 참전 유공자만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증언을 쓰면서 그때 이인재 등등 위원들하고 참 많이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처럼 국가 유공자가 아니고 참전 유공자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2년 후에 또 그들이 처음에 나한테 요구할 때는 돈은 필요 없고 명예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정문위원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그 상의를 해가지고 돈 5만원까지 처음에 줬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손정달 씨입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그 조직 국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전유공자. 이분이 다시 또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참전유공자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가유공자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하고 저하고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이것까지도 약하다. 국가유공자를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을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 그때는 국파공작범이었습니다. 지금은 특수
그 임무 수행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고쳤습니다만은 이분들을 또 제가 누군가를 만들 취지해가지고 강화문이라든지 국회 앞에서 그때 그 가스통을 들고 이렇게 같이 잡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소년병 등등 해가지고 사회국민주의 용자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래서 태동에 대해서 그 기반은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훈계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박승춘 처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까지는 저하고 그분 때까지는 저하고 참 협조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피우진이가 온 다음에 조금 좀 저하고 갈등이 좀 많았고 좀 말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소원을 갖다가 끝까지 만들어지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때 처음에는 저를 많이 찾았어요. 우리 지금 김윤아 부장님 계신데 그때는 제가 참 그 용산에 그 사무실에도 자주 올려 다니고 여러분들 여러 사항을 나한테 말하니까 또 저도 알았고 이렇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좀 연락이 저한테 별로 안 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좀 수월하게 됐고 또 이렇게 돼가지고 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느 정도 가다가 맥이 끊어진 것으로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남 참전자는 한국군 최초로 기대했던 안보와 번영 여러분들 때문에 솔직히 경제 성장된 거예요.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역사를 다 보면 탁띠까지도 우리가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먹는 것까지도 우리가 수출 다 했어요. 그 돈이 얼마였는지 압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제3적 가치는 50억 불이라 그랬지만 아마 그 10배가 더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은 경제 성장 그냥 옛날 그대로 우리 50년대 살던 그대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경제 성장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개발 5개년 정책 계속 연기됐습니다만 거기에 여러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파견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하고 얼마나 파악을 했는지 압니까? 존슨 대통령하고 자 우리 방위 사는 갖다 구축해달라 더 강하게 하고 또 한미 방위 협정 그 더 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안보와 번영 두 가지를 다 잡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그때까지 폐쇄적이고 수구적이었던 국민들의 기상을 진취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조성한 것이 여러분들이고 오늘날과 같은 세계 속에 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미국에 살 적에 현대차가 딱 수출돼서 한번 왔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아니까. 제가 공부할 적에 이 백인 동네에 가서 살았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도면을 던지고 저녁이면요. 창문이 깨지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우리를 갖다 의심적이는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 수출이 외국으로 우리 자동차가 되고 이럴 때 니산이 참된 받아졌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경제 발전에 기이한 이런 국무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테랑 참전자들의 나라 사랑의 애국 정신 또 경제 성장이 이 초석이 된 애국 애족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공과를 헌법 전문에 이어야 됩니다. 헌법 전문에 이어서 그리고 월남 참전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경일을 이렇게 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월남 참전절 처음 보는 처음 듣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독립유공자에게는 3.1절도 있고 8.15 광복절도 있고 다 공휴일로 하면서 왜 우리
우리 월남 참전자들에 대한 이런 게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페이퍼에 분명히 써놨습니다. 월남 참전절을 제정하여 이날을 국가 유공자의 날로 이렇게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게 될 적에 여러분들의 위상도 달라지고 국민 여론도 다시 형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요구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터무니없이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에 상응하는, 또 그렇지 않으면 산재에 상응하는, 또 그렇지 않으면 1급 1항의 상위 용사에 상응하는 그런 보상금을 드릴 적에 여러분들이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면, 물론 900명들에게도 큰 기감이 돼서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